안녕하세요. 파파레오입니다. 오늘은 키보드와 패널이 고장난 넷북과 조이스틱을 이용해 2인용 오락실 게임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2014년 3월에 조이스틱을 개조해서 2인용 맘의 조이스틱을 만들었었는데요. 조이스틱을 개조해 만든 지도 벌써 7년이 훌쩍 넘었네요.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조이스틱만 되는 용도로 만들었었는데요. TV 뒤쪽에 오래된 넷북을 거치해두고 사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선들이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해당 조이스틱에 넷북을 넣어서 완제품 오락실용 2인용 게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전기 지식과 윈도우 OS 설치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작업이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nyone can, everything is possible. 우선 맘의 게임에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오락실 게임이 보이시죠? 3학년 7반에서 5학년에 계신 분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오락실 게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고전 오락실 게임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할 수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맘의 게임 말고도 맘의론, CD나 ISO 파일을 플레이하던 철권 같은 게임도 모두 가능하겠죠. 자,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존 MDF를 이용해 2인용 조이스틱 케이스를 만들었었는데요. 가로는 80cm 정도가 되고 세로는 20cm 정도가 되네요. 해당 케이스 안쪽에 넷북을 넣고 조이스틱 USB 선을 안쪽에서 연결을 하고 조이스틱 외부로 USB 포트와 넷북 전원 스위치를 꺼내 두려고 합니다. 물론 TV나 모니터에 연결할 수 있는 D-Sub RGB 케이블과 넷북 전원 아답터 선도 빼줘야겠죠. 총 4개의 선이 외부로 나와줘야겠네요. HDMI가 지원되면 좋은데 넷북이 오래된 모델이라 D-Sub RGB 케이블만 지원을 하네요. 선 작업 전에 넷북에 써멀 그리스를 다시 발라주고 펜 청소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MDF에 넷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넷북 케이스를 조금 잘라주겠습니다. 넷북에 튀어나온 힌지 부분을 잘라주면 되겠네요. 아주 잘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되겠죠? 넷북의 전원 스위치를 조금 긴 선을 이용해 연장을 한 후 빼주셔야겠죠? 이번에는 넷북이 열을 배출할 수 있게 MDF에 구멍을 뚫고 12V 펜을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12V 펜은 USB를 이용하면 되니 선을 개조해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스피커 소리가 잘 들리도록 MDF에 스피커 구멍을 뚫고 스피커를 거치해 주겠습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죽도록 생각하기 나름이죠. 무슨 일을 하고 웃고 즐기면서 하면 되죠. 잘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좋아. 일단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면서 살면 되죠. 힘들다고 어깨 굽히지 말아줘요. 너도 어깨 활짝 펴고 한번 외쳐보자고요. 이제부터 하루 종일 24시간은 즐길 시간이라고 외쳐보자고요. 모두 설치가 잘 되었네요. 넷북 와이파이 안테나 선도 외부로 빼야겠네요. 디스 두어 개 정도를 이용해 넷북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해주면 될 것 같네요. 아답터도 적당한 위치에 고정해 주겠습니다. 디서브선과 아답터선 그리고 넷북 전원 스위치와 USB선을 외부로 빼주면 되겠죠. 제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2인용 고전 오락실 게임기가 만들어졌으니 우선 모니터와 연결해 동작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집안에 아이디 케어 다 좋아. 내가 즐기면서 살면 그게 즐거운 인생이죠. 힘들다면서 한 번뿐인 나만의 인생이 즐거운 순간들을 모두 낭비하지 말자고요. 지금부터 모든 일들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죠. 이제부터 하루 종일 24시간은 즐길 시간이라고 외쳐보자고요. 어떤가요? 잘 되죠? 이번에는 거실 TV와 연결해 동작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이 큰 게 확실히 보기가 좋네요. 모니터에서도 TV에서도 D-Sub RGB 케이블만 지원된다면 언제든지 고전 오락실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헤맬 수 있는 맘의 게임의 조이스틱 설정하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맘의 조이스틱 설정하는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멜을 실행하시면 진행 가능한 게임을 볼 수 있는데요. 진행 가능한 게임 Available를 선택하신 후 하고자 하는 게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면 Properties 메뉴가 보여지고요. 해당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 개의 탭 중에서 컨트롤러와 디스플레이 메뉴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은 게임마다 모두 개별적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단, 한번 적용하면 해당 게임에는 설정값이 저장되니 참고하세요. 컨트롤러 메뉴를 클릭하고 Enable Joystick Input에 체크하시고 Enable Steady Key Support에도 체크하시고 바로 밑에 Default Input Layout에 스탠다드나 슬릭 스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스탠다드로 설정하겠습니다. 오락실 게임도 전체 화면으로 실행이 돼야 게임할 맛이 나겠죠.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메뉴를 클릭하신 후 Run in a Window만 체크 해제하시고 나머지 3개 항목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로테이션은 그대로 두시고 우측에 있는 항목도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요. 감마나 밝기 조정을 하고 싶다면 이 부분에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었다면 창을 닫아 주시고요. 원하시는 게임을 선택하신 후 더블 클릭을 하시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Press Any Key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무 키나 누르시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임들은 OK를 누르라고 나오는데요. 키보드에 O와 K를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게임 화면에서 키보드 탭키를 누르시면 조이스틱 키 설정과 코인, 시작 버튼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Input General, Input This Game 등 8개의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Input General과 Input This Game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Input General의 경우에는 게임 전체적으로 키보드나 조이스틱 키 변경이 가능한 메뉴입니다. Input This Game은 해당 게임에만 키보드나 조이스틱 키 변경이 가능한 메뉴입니다. 그럼 Input General 메뉴로 들어가서 게임 전체적으로 키보드나 조이스틱 키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다른 건 되도록 건들지 마시고요. 플레이어 스타트 부분과 코인 부분이 실제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1, 2, 3, 4인용 플레이어 시작 버튼은 키보드 1, 2, 3, 4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인은 게임을 하기 위해 오락실에 동전을 넣는 것과 동일한 버튼입니다. 5, 6, 7, 8번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시작하려면 우선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코인 1 버튼 5번 키를 누르면 돈이 들어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1번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는 방식이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조이스틱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P1업에 커서를 두시고 엔터키를 누르신 후 조이스틱 레버를 살짝 위로 한번 올려주시면 자동으로 키를 잡습니다. P1다운에 커서를 두시고 엔터키를 누르신 후 조이스틱 레버를 아래로 내려주면 자동으로 키를 잡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에 커서를 두시고 엔터키를 누른 후 조이스틱이 레버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만든 2인용 조이스틱은 1인용에 총 7개의 버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튼 3까지만 설정하면 되겠죠. P2 플레이어 2도 동일하게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버튼 1, 2, 3까지 설정하시면 됩니다. 설정하는 방법 굉장히 쉽죠? 만약 3인용 그리고 4인용까지 하고 싶다면 위와 동일하게 키보드의 키로 설정해서 사용하셔도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럼 게임 하나를 선택해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땐 엄마와 아빠가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게임을 즐겨도 좋을 것 같고 어떨 땐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시면 소통도 되고 또 다른 소중한 추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집에 안 쓰는 넷북 하나만 있다면 조이스틱 부품만 구입을 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이스틱을 개조해서 2인용 오락실 게임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